안녕하세요, 머슬 선비입니다. 오늘은 캐프다를 가르쳐 드릴게요, 캐프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세를 가르쳐 드리면은 우리가 무게를 많이 다루려면은 단단한 고정점이 필요해요. 무게를 폭발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견고해야 되는데 내가 헐렁헐렁하게 자세를 취하면은 뭔가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얘를 잡고 할때 작업이 필요해요. 날개뼈를 전인한 상태에서 또 조금 불안정하고, 왜냐면 위아래로 움직일 때. 그래서 전인하고 거상한 상태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무게를 가져와서, 이때 무게 가져올 때 이렇게 하면 손가락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살짝 전환을 이용해서 구부려 줍니다. 이 무게를 이두를 접으면서 구부려 주는데, 우리의 팔꿈치 관절이 팔을 구부릴 때는 위팔에서 외회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부릴 때는 외회전이 일어나면서 구부려지고, 다 구부렸다. 다 구부렸어요. 다 구부리면은 필 때는 내회전이 일어나면서 펴야 돼요. 팔을 구부릴 때는 외회전이 일어나면서 구부리고, 필 때는 내회전을 이루면서 핀다. 그럼 다시 구부릴 때는 외회전을 이루면서 구부리고, 갔다가 가져와서 내외전 핀다. 계속 축은 전인 거상 형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쉽죠?